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께 제가 또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엄청난 거를 발견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려 돈 발견한 것 같아요. 이 버그 같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뭐 돈 복사 버그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갖고 있던 돈이 날아가 버리는 돈 증발 버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 브롤스타즈 같은 경우는 버튼 두 가지를 동시에 누르면은 그 버튼 두 가지가 동시에 또 작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이 뉴스 버튼과 상점 버튼을 두 가지 한번 동시에 눌러볼게요. 핫! 그러면 이렇게 상점이 떴는데 무려 뉴스 화면까지 같이 뜨는 엄청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야 대박이야. 야 이거 심지어 이 뉴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끄는 버튼도 없어요. 뭐지? 어? 야 누르니까 사라지네. 자 그러면은 끄니까 다시 뉴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브롤러 버튼이랑 뉴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어? 아 맞네! 브롤러 버튼하고 방금 같이 떴었죠? 대박. 그럼 소셜은? 그러네, 저기 뉴스 뒤편에 보시면은 소셜 탭도 같이 열려 있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한 버그입니다. 그렇다면 브롤스타즈 돈 증발 버그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선은 맵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야 합니다. 뭐 오늘 쇼다운 맵 바운티, 브롤버, 쨍그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쇼다운 맵 봅시다. 쇼다운 맵 같은 경우는 불규칙 블록이거든요. 오늘 그러면 간만에 밴드 에이드 샬리 한번 출격해볼까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상자와 플레이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뿅! 어? 됐나? 이거 근데 방금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거거든요, 적용이? 이거 왜 이래? 야야야야야야야, 심지어 레드 와이파이까지 떴네. 일단은 제가 이 버그 같은 경우에는 솔로 쇼다운에서 먼저 확인했거든요. 다른 맵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판이 끝나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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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밴드에이드야 임마. 무섭게 웃다고. 게이지 살살살살 채워가면서 갑시다. 아직까지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좋아. 오케이! 양각 잡고! 커트! 좋아. 밴드에이드, 밴드에이드, 밴드에이드. 차기 전에 게이지 채워놓고 자, 뒤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생존 브롤러 8명.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일단은 찹찹찹 견제해주면서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마이갓. 나이 진짜. 삼각 너무하네. 자 일단은 티켓이 444개. 뭐야, 죽음의 444? 그리고 골드가 2847, 마지막으로 보석이 1869였거든요 한번 확인해봅시다. 조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아까 상자가 몇 개였죠? 와, 일단 상자를 깠는데 99개에서 98개로 줄어들었고 상자 깡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는데 골드가 들어왔습니다. 골드만 2847에서 2921로 올랐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 돈이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불 괜찮을 것 같거든요? top guy, you wanna bro? 가자. 뭐 쉘리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서도 근접에서 워낙 깡패기 때문에 불러 갑니다. 오케이, 베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여기 한 번에 쫙 붙을 수가 있어서 뻥 뻥 뻥 먹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탁 탁. 그렇지, 브루니 이게 좋아. 두 방 컷. 안쪽을 좀 파고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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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지들끼리 잘 싸운다. 하이 하이 딸 딸. 오 마이 갓. 야 위험했다. 안녕하세요, 죽어주세요. 컷 컷 컷 컷트. 일로 와봐. 뭐 싸울 거야? 들어올 템 들어와 봐. 하이 제시 마이 제시 제시 제시. 피 회복해주고. 자, 5명 남았거든요. 안쪽으로 파고 들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시 도시 도시 카타. 자, 남은 상존자 브롤러 4명. 파워는 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해볼만한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너희끼리 싸워봐. 아, 최후에 남는 사람 내가 처리해줄 테니까. 하이 하이. 자, 들어올 때면 들어와봐. 뻥뻥뻥 뻥. 그렇지. 자, 일단은 블루도 1등 했고. 뭐야, 아, 이번엔 적응 안 됐나 보다. 하하, 참. 자, 이번에는 레온으로 한번 적응해봅시다. 아, 이것도 상자가 늘어나가지고 좀 헷갈려졌어요. 다시 한번 적용하는지 봅시다. 자, 레온으로, 계속 커트 하면서 가고요. 또 가볍게 승리각 잡자고요. 이게 터프 뭐야. 나이스. 오, 개꿀스. 와. 내 거예요. 달달하구만. 그렇지. 아, 저는 지금 스타파워 은신치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소독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일로 와봐. 어? 똥? 두두둥, 두두둥, 두두둥. 커트. 자, 은신으로 애들 한번 싹 잡으러 갈까요? 하이. 어딨나? 우리 귀요미니 있다. 여기 있네. 아, 그렇지. 레오는 요 맛이죠. 은신으로 촉촉촉촉 썰어내는 맛. 아주 훌륭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질 수가 없겠는데요? 어? 하이. 자, 일단 또 레온으로 가볍게 1등 했고요. 제발 이번에는 적용이 됐을지 한번 봅시다. 아, 이번에도 안 됐네. 아, 이거 제가 일반 플레이만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AI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신성 게임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현재 2921 상자는 100개로 다시 늘어났고요. 여기에서 상자 플레이하고 나서 바로 나가볼게요.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실패를 해서 그런데 적용이 됐습니다. 자, 상자 개수랑 골드 차이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한 번 더. 와! 보셨어요, 방금? 자, 돈이 드디어 줄어들었습니다. 3273개. 그리고 상자 개수는 96개였는데 3183개의 상자는 똑같이 96개인 엄청난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 뭐야? 까진 거 맞아? 와, 이거 대박이네, 진짜. 저 이거 진짜 처음 해보고 개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좀 성공 확률이 높진 않아요. 아, 이게 좀 사양이 좀 낮은 핸드폰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신 폰은 그 로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버그가 잘 안 걸리거든요? 이 작업을 계속 반복으로 좀 하다 보면은 두 개 동시에 까지는 때가 있어요. 오, 뭐야! 자, 상자 까졌고, 갑자기 이번에는 3183에서 3305. 상자는 95개로 줄어들었고요. 아,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은 상자 개수 96개, 3273개. 이제 돈 증발 버그가 일어나면서 3183개로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버그를 발동을 시키니까 상자가 일단 까지긴 까졌어요. 근데 3300 5로 늘었습니다. 근데 처음과 비교를 해보면은 3273개에서 단 40개 정도밖에 안 오른 거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이게 증발을 한 게 아니라 잠깐 진짜 오류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계속 적용해봅시다. 이야, 이거 신기하네. 3305에서 95개거든요. 한 번 더. 자, 이거 또 될 때까지 계속 까봐야 돼요. 오케이, 이번에는 와! 또 줄어들었어! 3244! 95개입니다! 오, 대박! 소름! 와! 굉장히 띠용인데? 어? 방금 까졌다! 파란색 번쩍번쩍 한 거 보셨죠? 와우! 과연? 그 전에 버그가 걸려 있었을 때는 3244개였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해보면 3680에서 3244 빼면은 124골드. 상자 강의에서 124골드가 나올 수가 있나요?
제가 최고로 많이 본 게 100골드까지 100골드도 봤었나? 90몇 골까지 봤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돈 증발버그의 정체는 아마 잠깐 오류로 인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버그이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일단은 제가 이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버그를 활용해서 돈 버그를 발견을 해봤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또 다른 버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해보시고 혹시나 발견되는 버그들이 있다면은 이 영상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브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